진짜 충격적이었어. 다른 사람들과 비교 안 되게 첫눈에 띄었고 꾸미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. 야무지고 만만치 않아 보여. 신뢰가 가는 사람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구나. 산막에서 긴 테이크 장면 궁금하게 만들고 하나씩 답을 주면서 또 다른 상황으로 전환되고 배우로서 제일 훌륭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. 차에 딱 타가지고 이제 매니저한테 막 나 예뻐 안 예뻐 막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. 네가 보기엔 내가 예뻐 안 예뻐?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. 배우 이상으로 보는 눈이 있다 이런 걸 느꼈어요. 감독으로서 정말 재능이 많고 되게 유머러스하게 강약 조절이나 호흡 조절을 되게 잘했다. 경제적인 연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문소리의 연출은 설득력이다. 자연스럽다. 영화의 현실, 여배우라는 위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그런 재미있는 소품입니다. 주제의식도 있으면서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굉장히 미덕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. 좋은 작품이 있으면은 또 연출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해주었으면은 관객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. 감독으로서도 많은 관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큰 즐거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제가 요즘 좀 힘들어요. 작품도 없지, 애 키우지, 응? 딱 쉬어야지. 정점하는 여잔데 캐릭터 세고 죽여. 야! 네가 예술 알아? 힘들면 뭐라도 하나 줄여요. 아! 뭐 줄여요 내가. 중요한 거는 연기력이 아니야. 매력이 중요한 것 같아. 멋있다 멋있다. 여배우니까 괜찮아. 이뻐 이뻐.